저에게 러셀은 정답 같은 존재였습니다. 러셀 평촌 덕분에 올해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. 제가 믿고 다녔던 러셀 평촌이 정답이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. 러셀 평촌학원에서 공부하여 정시로 동국대학교 이해과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합격한 전진호입니다. 현역 때 한번 떨어졌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서 그리고 지난 수험 생활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. 현역 시절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습 시간이 절대적 양이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재종반을 가면 이것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친구들이 추천으로 러셀 평촌에 오게 되었어요. 강민웅 선생님의 물리 1 개념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쉽고 자세한 개념 설명과 실전에서 유용한 테크닉을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한 바자관과 강의실이 같은 건물이라는 점도 좋았다고 생각해요.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. 바자관이 개방적인 환경과 담임쌤들의 케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현역 시절 일반 독서실 같은 책상을 사용하는 자습실에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요. 어두운 분위기와 막혀있는 책상이 집중력에 좋긴 하였으나 졸음에는 너무 취약했습니다. 하지만 러셀의 탁 트인 바자관은 남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과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보인다는 점이 합쳐져 집중력과 졸음 해결이란 장점을 가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능 시험은 독서실 같은 환경이 아닌 바자관과 유사한 환경에서 친다는 것이겠네요. 친근하신 분이셨어요. 여름 즈음에 체력이 떨어지고 공부도 잘 안 되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추선호 담임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. 승강반 제도와 그에 따른 장학 제도라고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 6평 이후 반액, 9평 이후 전액 장학을 받게 되었는데 각각 승반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였기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소하지만 시간표가 수능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.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족한 수학이나 과탐을 보충하는 식으로 틀을 잡아서 하루하루 스케줄 짜는 것이 편했거든요. 첫 번째로 체력 관리입니다. 저는 매주 일요일에는 인강만 조금 보거나 모의고사 한 개만 보고 쉬는 식으로 휴식을 취했어요. 이게 시간이 아깝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 시간을 늘리기도 힘들고 늘려도 밀도가 떨어져서 더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.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밤에 잠은 충분히 자는 것이 좋아요. 두 번째로 멘탈 관리입니다. 체력과 더불어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. 모의고사를 망쳤다거나 문제가 안 풀린다거나 하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을 요인이 수험 생활엔 매우 많거든요. 스트레스 또한 쌓이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기를 추천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산책을 나가거나 군것질을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. 저는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수능을 잘 본다는 추상적인 목표로는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떤 과목의 개념을 끝내기, 어떤 문제집을 다 풀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. 저에게 담임선생님은 해설 같은 존재이셨습니다. 문제집에 정답과 해설이 같이 있듯이 러셀이 정답이라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셨던 추선호 담임선생님은 해설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해요. 저에게 러셀은 정답 같은 존재였습니다. 러셀 평촌 덕분에 올해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. 제가 믿고 다녔던 러셀 평촌이 정답이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해요.